안녕하세요. 김수모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여러 그 행사들, 태극기 데모와 집회와 또 여기 그 서울 예술 음악 축제도 있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이렇게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부지 페스티벌, 부지 페스티벌의 그 음악을 음악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수들이 하는 관계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러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촛불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뮤직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요. 여기는 골장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세종로, 그 세종로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우리 공화당, 여기 박근혜를 믿는 공화당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의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바로
양양과 거품을 개거품을 조국 구속 김바야와 함께 양양과로 김상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과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내려달라.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건 수사 외압이죠. 이건 직권 남용이죠. 그래서 정부는 탈사에 관한 여성 수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이가 대국민 만들라고 했는 게 신중의 이겁니다.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해라. 행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정부 그리고 재판 정부에서 공격했던 것은 정말 무자비한 검찰권 행사였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철저히 유리했습니다. 그때는 우파였기 때문인가요? 정말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오히려 그게 정의의 시연이라고 우겼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국 누나가 이제는 이권적으로 하고 절대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왕이다 문재인이다. 정말 이 인간들의 이중성 내라물 이게 정말 생계산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른 분께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됐냐면 제가 사실 대통령으로 동갑이어서 저도 들어보고 제가 환갑은 60한 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아, 내가 안 볼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조국 같은 인간을 제가 볼 수 있다면 제 생에 참 정말 어느 사람들 같고 또 문재인 같은 인간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또 있어요. 참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인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저 인간다운 그런 우리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윤석열 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제 대학교 동기입니다. 같이 법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한 정말 인권유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그 유린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조국 구속으로 문재인 퇴진합니까? 그 물론 주연의 우리 경기 동생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전 그리고 오당 동생이고 그런데 아니 저는 지난데 저게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치겠지나 윤석열이가 조국을 먼저 쳐주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쳐준다면 그 또한 우리가 나발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아시겠지만 정부의 이미 범죄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법판도가 터지면 대외 권력 대결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범죄를 어떻게 윤석열 같이나 칠 수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도태우 변호사가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문재인을 여정적으로 고발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여정제는 외관에 대해 해당이 있는데 헌법 85조에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선수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보였을 때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 윤석열에게 감히 요구합니다. 종을 치고 그리고 문재인 여정제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야망적인 수사와 재판 이 과정에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될 분도 현직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차에 보면 좋겠다. 매번 보고 얘기해서 남편 교수님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의 풍경입니다. 이제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쪽 위에 나와 있는데. 광화문 광장, 경기광장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찰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오늘은 여기 광화문 광장,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 대로를 통해서 이쪽 청계광장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옛날과는 다르게 촛불 시위는 없고, 촛불 집회는 없고, 여기는 이제 그 태극기 집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수매 한국의 한류입니다. 맛좀 먹자고 먹습니다. 감사합니다.